왕건이 아직 궁예 밑에 있었을 무렵 왕건은 궁예의 명을 받고 지금의 나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뛰어난 군사적 식견으로 나주를 점령한 왕건은 우연히 그 주변을 지나다가 빨래를 하고 있는 오씨를 보게 되죠. 오씨의 모습이 마음에 든 왕건은 오씨를 하룻밤 상대로 보고 데려가 합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왕건과 오씨의 숨막히는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왕건은 오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의 한미한 가문 때문에 책임질 마음이 없었고 그녀의 몸이 아닌 돗자리에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왕건의 쓰레기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오씨는 돗자리 위에 있는 왕건의 체액을 손으로 직접 자신의 생식기에 집어넣어 임신에 성공하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훗날 고려 2대왕 혜종이 되는 왕무입니다.